좀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지현 가수님. 안 마시지? 한 번씩 먹어도 된다. 오늘 내가 안 먹으니까 원래 먹지 못 먹으니까 깨작깨작 먹지 말고 맛있게 한번 봐라. 지금 찍고 있단 말이야. 먹방 하는데 깨작깨작 먹어가 되겠나? 맛있자. 뭐 이거 낙가지마 가오로라고요. 낙가사키 짬뽕. 그거는 뭔데? 뭐? 낙가시마 가오로. 낙가시마 가오로. 감사합니다. 스시. 아, 맛있겠다. 빛깔 봐라. 아, 치기네. 맛있겠다. 정말 이 스시를 보니까 진짜 무릎이 쑤시는 것 같아. 무릎이 쑤셔. 맛있겠다. 아, 가갖고 씨. 내가 밥 해야 되나? 손 좀 됐다. 왜 그렇게 가? 저희들 지금 소시지 수성구 소시 최고 이거 나카시마 가오로 소시 들여가지고 정말 맛있어 이거. 탱글탱글 오. 쌍따봉. 너무 맛있네. 그리고 가수 박지현님이 추천한 집인데 집 상어가 나카시마 가오로 너무 맛있어. 그리고 오늘 상어 가츠라. 네, 가츠라 우리가 제대로 좀 먹는 가츠라. 가츠라 가츠라 아 멋지네. 가츠라 수정구 가츠라 오셔가지고 드셔도 너무 맛있네. 일단 그 음식이 맛있고 범이는 원래 늦은 시간에 잘 안 먹는데 그러니까 지금 깨장깨장 먹긴 먹는데 맛이 있어서 먹는 건지. 아, 맛있어. 맛있나? 진짜가. 일단 제가 이런 그 우동이나 뭐 짬뽕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이건 좀 개인적으로 맛있어? 맛있는 건 약간 칼칼하면서도 맞지? 국물이 좀 그 야채들이 많이 우러난 듯한 맛이 담백하면서 시원하고 맞지? 칼칼하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박지현 가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맛이라. 그리고 이 소지는 여러분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꼭 쓰시는 거예요. 그래 무릎이 안 쑤신다 하더라고요. 면치기 이런 건 한 번도 안 해봤거든.
면치기 안 끊고 하는 거잖아. 우리 가서 마시는 가수는 면치기. 근데 면치기가 면이 좀 짧다 진짜. 이거 너무 이거야. 부르르 잡자, 부르르 잡자, 부르르 잡자. 내가 입으로 면치기 대신 부르르 잡자, 부르르 잡자. 이게 낫긴 하네. 오늘 우리 버스킹 공연 마치고 가출할 맛있는 거 먹으러 왔는데 얼튼 가서 진짜 좋아하는 집이에요. 수성구 가출할 통 한 분 와보세요. 뭐 면치기 짜다리 잘 안 되네. 그러니까 약간 면이 면이 시원찮아. 그때서 건강 있으십니다. 다시 해볼게. 면치기 다시 다시. 면치기 면이 쓰고 해야 되는데. SMR. 맞죠? 나면 부르르짝짝. 지금 이 시간에 식사 안 하신 분들 굉장히 배고프실 겁니다. 국물이 국물이 끝내줘요. 저는 개인적으로 초밥을 좋아합니다. 연어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어. 잠깐만. 연어. 연어. 아, 연어 한번 보세요. 아유, 탱글탱글해. 정말. 맞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볼포화 지방살이 많이 함유된 연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일단 연어가 카메라까지 잘 봤네. 역시. 이건 진짜 초밥이. 너무 맛있다. 아니 진짜 연어가 카메라 빨 진짜 잘 봤네. 연어가 색깔이 예쁘잖아요. 아 그래서 그래? 네 보세요. 연어나 계란 이런 애들은 색상이 없잖아. 그렇죠? 요건 우리 박지영 가수님 겁니다. 오 맛있겠다. 아 아유 밥등이 다 떨어졌네. 도대체 연어는 먹는 건데 아 뭐야 우리 똑같네. 아이고 단무지도 맛있어. 단무지. 어머, 뭐 그렇게 생겼어요. 단무지도 엄청 귀여웠으면 좋겠네. 우리 단무지 그림 올려. 단무지는 화장없이 입으로 떼. 화장없이? 화장없이 담가. 입으로 담가. 이봐라. 어우야, 나 지금 벌써 배가 차오른다. 갔어? 나 좀. 이게 안 먹어 이런 거야, 이게. 혜리는 늦게 한 번씩 먹잖아. 나는 새벽에도 먹고. 아니 새벽에는 안 먹어. 한 번씩 먹는데. 새벽에 라면을 먹을 거야. 한 번씩. 아침에 엄마는 뭐라 했노? 6시 일어나가지고 한 이틀 먹었지. 무슨 라면 무슨 짬뽕? 그때 나가사키 짬뽕 이거지. 저도 선물 시장 가고 싶은데. 내가 가해. 이번에 나가사키도 못 먹어. 아니 이게 바로 도로가가 근데도 그냥 좀 그래도 뭐 좀 볼만하네. 그죠? 응. 뭐 별거 없을 것 같은데도 그냥 볼만하네. 별거는 없어. 지나가는 잡았다. 그러니까 별거 없는데 그냥 그래도 뭔가 그래도 장밖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래도 뭐 운치? 그니까 비록 뭐 배경 자체에서 운치는 아니어도 그래도 뭔지 모를 거예요. 이왕이면 뭐 바다나 가로면 좋겠지만 도심 속에 그 운치도 괜찮네요. 이제 박지영 가수님 이제 대성이 바로 눈앞에 있다. 음식이 보기가 힘들지요. 박지영 가수님은 맥주, 저는 수분 보충. 짜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배불러 한다. 우리 박시영 가수님 진짜 맥주 대단하게 좋아합니다. 맥주면 맥주, 노래면 노래, 춤이면 춤, 못하는 게 없어. 윤사님. 말은 뭐하는 거? 말은 제가 해. 저는 다 안 되는데 말만 해. 어우, 이거 뭡니까? 뭐지? 저거 뭐지? 한 개씩 먹어주니까. 똑같이 한 주문이에요. 밖에 또 떨어졌어. 이거 밥 잡고 떨어질 거야. 대박이다. 나도. 나는 이렇게 안 먹은 게 먹으니까 배가 터지겠다.